안녕하세요. 공예를 낱낱이 파헤치는 물리의 채널의 조남호입니다. 오늘은 미싱기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위실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RSC 거는 방법, 세 번째로 위실과 RSC를 장력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 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패꽂이에 실을 꽂아주세요. 실패꽂이에 실을 꽂으셨다면 실을 잡아서 가이드에 넣어줄 겁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가이드가 있고요. 뒤에서 앞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미싱기 헤드에는 두 개의 가이드가 있는데요. 미싱기 헤드의 상단에 있는 가이드에 먼저 통과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주고 난 다음에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두 번째 있는 칸으로 통과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미싱기 헤드의 측면에 있는 가이드에 통과를 시켜볼 건데요. 이 가이드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다시 위로 올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칸에 위에서 아래로 통과시켜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위실 장력 조절기 위에 있는 가이드에 실을 통과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이 가이드의 경우에는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실을 잡아놓고 옆으로 밀어주시면 통과가 됩니다. 다음으로 위실 장력 조절기에 실을 걸어줄 건데요. 위실 장력 조절기에는 두 개의 접시가 있고요. 이 두 개의 접시 사이에 실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실이 위실 장력 조절기 가운데로 파고들 수 있도록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위에 실을 잡아주시고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바퀴 실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스프링에 걸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역자 쇠에 아래에서 위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걸어주세요. 그리고 측면에 보이는 실체기에 실을 통과시켜 줄 건데요. 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를 시켜줄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가이드는 실을 당겨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가이드에 넣고 다음으로 바늘대에 있는 구멍에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바늘에다가 실을 꽂아주실 건데 바늘을 통과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을 통과시켜주면 위실 거는 방법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미싱기 세팅 첫 번째 위실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RSC 세팅하는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한 번에 다 하려 했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네. 촬영하는데만 4시간 걸리니까. 그러니까.